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8쪽이고요. 불이송 진속불이 부분입니다. 법사 설법 극호 심중불리 번뇌 이랬어요. 법사는 이제 법을 설하는 사람, 법을 설하는 스승이죠. 법사는 설법을 매우 잘하지만 마음속 번뇌는 여의지 못하며 입으로 문자를 말하여 남을 교화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생로병사만 더욱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스님이 계실 때가 이제 그 달마와 6조 아마 사이쯤 되는데, 6조 때도 마찬가지죠. 6조 스님 때에 그 5조 스님 문화에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했고, 또 5조 스님 문화에 특히나 그 신수 스님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법사죠. 이제 강사 스님, 교수사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그러니까 5조 스님을 대신해서 수많은 스님들에게 5조 스님이 전부 다 불법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장 그래도 유능하신 스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조 스님을 대신해서 5조 스님을 대신해서 이제 신수 스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교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전담하시는 스님들, 혹은 이제 법을 설하는 스님이라고 해서 이제 법사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선이 좀 이제 막 등장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중국 불교는 이제 우리가 종파 불교라고, 이제 중국 불교의 특징을 말할 때 종파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종파들이 이렇게 막 난립하던 그런 때였는데, 이 선종이라는 종파 빼고 나머지 종파들은 전부 다뭐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뭐 화엄종, 또뭐 법화종, 천태종이죠. 법화종. 그러니까 화엄종은 화엄경을 선양하는 종교고요. 가르침이고, 법화종은 이제 천태종은 이제 법화경을 선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경전들, 이렇게 뭐 반야부 뭐 이렇게 다양한 불교 경전들을 가지고 종파 불교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도에서 인도 대승불교의 약간 중기 이후에 나타난 게 유식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유식 불교는 약간 대승불교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도에서 이제 성립이 되고 발전되면서 유식 불교를 대성한 그런 그 스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식 불교가 막 반짝였다 보니까 이제 이좀 전에 말씀드린 뭐 화엄종, 천태종 뭐 이런 교파들이, 종파들이 전부 다그 경전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 실천하는 종파라기보다는 그 경전을 선양하는, 그래서 이제 교종이라고 그러죠. 이제 선종이 아니라 교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교종의 특징은 그냥 경전을 강학하고 경전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종에서는 공부하고 법을 설하고 이 경전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가르치는 뭐 그런 거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따로 뭐 수행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화엄경 같은 경우에서는 화엄이라는 것 자체가 이 법을 곧장 이렇게 가르쳐 보이는 이제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따로 수행을 두지 않고 그냥 경전만 이렇게 선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천태종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약간의 뭐 지휘관 하는 뭐 마하지관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법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천태종은 약간 독특하게 교종이면서 약간 그 실천도 뭐 함께 하는 이런 종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스님들이 중국으로 막 앞다투어 이제 유학을 떠나던 그때가 이제 중국에서 이 교학 불교, 종파 불교, 교학 불교 가운데 이렇게 화엄종이니 뭐 이렇게 천태종이니 이런 교학 불교가 번창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인도에서 등장했던 그 유식 불교라는 게 이제 중국으로 전래를 한 거예요. 가지고 이 유식 법상종이라고 해서 그 유식 불교를 선양하는 게 이제
막 현장 스님을 필두로 해서 막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야 이제 중국에 가면 막 새로운 불교가 아주 저 세련된 아주 그 유식 불교가 지금도 보면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야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심층적인 마음까지도 고찰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되게 놀라움을 금치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학문이 이제 중국에 가면은 공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이제 많은 스님들이 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주류가 중국에서 그 당시 그 주류의 불교는 교학불교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유명했던 종단, 종파가 종파가 전부 다 교학불교를 하는 종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파에서 불교는 뭐였냐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는 게 불교였어요. 그냥 경전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경전 공부하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 실천을 강조하는 이제 경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토계, 정토삼부경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토 계열의 경전을 어떤 공부하는 그 정토종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종파에서는 이 정토의 가르침, 이 좀 전에 말한 그 경전들을 선양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명확하게 염불이라는 실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심으로는 교학불교에 완전히 매진해 있었던 분위기였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제 정토불교, 막 염불하면 극락 간다. 그런 게 아주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 일반 대중들은 집집마다 막 가가호호 집집마다 염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집집마다 다들 염불만 하는 거예요. 염불하면 극락 간다. 죽고 나서 극락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은 전부 다 염불만 하고 있고 또 절집안에서는 전부 다 교학만 연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강의하는 불교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내던 뭐 화엄종, 천태종 같은 거에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어떤 스님들에 의해서 막 그 교학이 아주 그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걸 교학으로 아주 그 빛을 낸 그런 어떤 시대가 또 이제 당나라 혹은 그 이전까지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500년에서 한 8,900년 뭐 이런 정도까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계의 분위기가 딱 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한다고 하면 염불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학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이제 천태종에서도 이제 지관을 닦는다고 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뭐 윗바사나라고 우리가 알려진 초기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대중의 수행이 아니라 이제 스님들의 수행은 뭐였느냐? 스님들의 수행은 참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하는 거죠. 좌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고 하는 이제 좌선 수행을 하는 게 많았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집안마다 이 선이 등장하기 이전 혹은 이렇게 이 부리송이 등장된 이제 이 스님이 그 계시든 지공화상이 계시든 때가 달마 막랑 비슷하거나 약간 이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선이 초기였어서 선이 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불교계를 약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기존의 불교에서는 종파마다 수많은 종파마다 이 당시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우후죽순으로 이경전 저경전이 막 번역되다가 그래서 한 300년에서 한 500년 600년까지 번역불교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 번역이 되었었고 이제 막 들어서면서 번역이 다 됐으니까 번역된 것을 토대로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이거의 속뜻이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불교였던 거죠. 마치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교파, 부파를 나눠가지고 부파에서 니네 부파가 더 연구를 많이 했느냐 우리 부파가 더 연구를 많이 했느냐 가지고 부파불교가 나뉘면서 교학에만 치중하듯이 그러니까 교학은 깨달음 없이 교학만 치중하게 되면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학문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파불교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여기도 이 중국도 약간 마찬가지 분위기였던 거예요. 번역이 되고 나서 번역된 경전을 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를 연구하는 불교, 교학불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계의 주류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선의 어찌 보면 그 초기 선이라는 것이 이제 뭐 말이 선이지 이렇게 막 교학에 치우치거나 뭐 기도에 치우치거나 수행법에 치우치거나 이런 어떤 방편을 방편인 줄 모르고 본질을 놓치고 이제 그 방편에만 그 전착해 있는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선이 등장하는 걸 통해서 마치 부파불교를 대승불교가 딱 등장해서 부파불교의 문제점을 탁 깨줬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 그렇게 막 그냥 기복으로 흐르거나 혹은 교학으로만 흐르던 이런 불교를 한번 깨주면서 진짜 어떤 오리지널한 그런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이 뭔지를 딱 등장시킨 그런 불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제 선불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광 화상도 그 당시에 불교계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교파마다 수많은 교수사가 있었고 수많은 법사가 있었고 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평생토록 그 경전만 파고 파고들면서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교 경전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또뭐 나름대로의 또뭐 교수님들도 불교를 연구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저마다의 전공 분야의 어떤 경전들을 연구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이 가르치다 보면 이제 술술술술 그뭐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게 많았죠. 이제 그 설법이 이런 게 세련된 설법이었어요. 뭐였냐면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현대 과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등장시키면서 불교가 이런 거다 이렇게 막 증명을 하는 듯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가 쏙쏙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불교, 이해를 잘 시키는 불교, 그게 최고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면 우리는 내가 좀 불교한 것 같다는 이런 착각을 가지기 쉽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 내지는 뭐 법사, 교수사 이런 분들은 설법은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잘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밌고 왜 이해도 되니까 뭔가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야 이거 불교 이런 거구나 좀 알겠다. 그리고 또 이제 머리로 이해만 해도 그래도 놀랍죠. 왜냐면 그동안 참 듣도 보도 못하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온갖 탐진치 삼독에만 얽매여 살다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공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신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신심이 나도록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사람이 이제 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교수는 이제 내가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법사이기만 하는 사람은 내가 금강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본인이 금강경을 파야 돼요. 한 1년, 2년 파서 되지가 않아요. 몇 년을 금강경을 파야 되고 역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경 어떻게 해설했는지도 또다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 막히는 부분이 나와요. 왜? 금강경은 막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안목을 갖춘 사람이 보면은 막힐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불교, 이해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금강경을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막히는 부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머리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지?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막 온갖 연구를 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소환 안 되지만 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이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한번 가르치고 두번 가르치고 세번 가르치고 할수 있었겠죠. 그뭐 덕산 스님인가요? 그 스님도 그 스승을 찾아갈 때 본인이 쓴 금강경 소초,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를 내가 금강경은 이 중국 땅에서 최고다. 내가 금강경을 내가 몇년판게 아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팠고 수없이 많은 스님들에게 금강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금강경에 대해서 나를 뛰어넘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이 선사 스님을 찾아갔다가 한방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다 불사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을 내가 술술술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가 그러면 스님 그러면 저 법화경도 좀 설해 주십시오. 화엄경도 좀 설해 주십시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잠깐만,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시간을 둬. 내가 또 몇 년 또 파야 돼. 그래서 법화경을 또 몇 년 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화엄경도 또 몇 년 파야 되고, 유식불교도 또 몇 년 파야 되고, 아, 니까야 함경도 또 몇 년 파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불교학과 이제 대학교를 가도 전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화엄파, 법화는 법화. 이게 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또 나름 뭐 교수님들 중에도 교학을 파다가 100%거든요. 이게 정직한 분들이시거든요. 교학에 매진하다가 이 교수님들께서, 와, 이거, 내가 화엄이면 화엄, 법화면 법화 하나만 파잖아요. 왜 하나만 파도 너무 많으니까. 그 화엄경, 법화경, 뭐, 금강경, 뭐, 수없이 많은 경전들을 그동안 역사 속에서 주석해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들어가 파야지 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할 일은 많은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해서 그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딴 분야는 못 가르쳐요. 내가 그만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야, 내가 죽도록 경전을 파고 교학을 팠는데 이거는 내가 억지로 소화를 어떻게든 막 뜯어 맞춰가지고 소화를 시켰는데, 아니, 딴 경전에 딴 내용을 보니까 이건 또 영 소화가 안 된다. 또 선어록을 보니까 소화가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거지로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연구를 거듭해서 팠으니까 된단 말이죠. 그래도 그 내가 됐다고 한 것도 진짜 된 게 아니에요. 자기식대로 이해해서 설명한 거지. 자기식대로 이해해서 설명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말 할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이, 이거를 이제 누구를 뭐 비판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들 중에도 하나의 걸 파다가, 야, 이거는 자기가 알거든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 이건 내가 체득한 게 아니다. 딴 거 보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불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는, 이 이제 공부, 진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수행을, 진짜 중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목이 밝아진 분들은 교수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야말로 그 이 벽을 넘어선 안목을 탁 확보하신 분들이죠. 놀라운 점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대충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신기한 점은 그렇게 공부를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50년을 불교학 교수를 했어도, 이게,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도, 뭐 외국에 있는 교수들도 마찬가지, 세계적 명성을 얻었어도, 이게 쉽게 말해, 저기, 안목을 탁 밝히고 나면, 이, 딱 보면 안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보면은, 아, 이게 머리로 썼구나. 이게 머리로 연구한 학자구나. 그때, 아, 이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구나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안목 있는 사람은 그거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경전이나 어록이나 무엇을 가지고 오더라도 자기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 그 마음을 확인한 그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그냥 주석을 할 수 있어요. 설법을 할 수 있고 다 이건 막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다 내가 깨달은 이 마음을 설하고 있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거기서 방편이 독특하게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거 정도만 이렇게 알고 나면 그냥 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경전에서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공부가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공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목을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50년을 연구한 학자도 자기 분야밖에 모를 수 있는데 이제 깨닫고 안목을 밝힌 지 얼마 안 된 사람조차 개중에는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신기하게 저 사람은 뭐 교수 생활을 몇십 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대소승 뭐 선 왔다 갔다 어디를 가더라도 막히지 않게 그냥 다 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육조 스님 같은 분이잖아요. 육조 혜능 스님이 행자였단 말이에요. 행자. 문자를 몰라요. 글을 몰라서 나중에 스님들이 육조 스님한테
뭐 예를 들어 평생 열반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스님이 육조 스님이 얘기를 한마디 툭 던지는데 보니까 나보다 안목이 훨씬 뛰어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한테 이걸 아느냐 읽어봐라, 내가 풀어줄게.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이거 읽어본 적이 없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른다. 당신이 읽으면 내가 그 뭔지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지금 이렇게 쭉 읽어주니까 아 그건 이런 뜻이다, 그건 저런 뜻이다, 바로바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육조단경을 우리가 스님이 쓴 책은 경이라고 안 붙이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이 쓴 책을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겠어요? 육조 스님은 이 교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식 스님도 아니었어요. 행자가 그냥 자기 마음 밝히고 나서 숨어서 한 십몇 년을 살았어요. 산에 가서 숨어서. 그러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를 모르니 숨어 있는 동안 뭐 경전을 팠겠어요? 그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들떠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깨달은 그 마음에, 깨달음에 의지해서 고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고 나와서 이 설한 가르침이 이제 모아서 육조단경이 됐잖아요. 그 육조단경은 보면 격식이 없어요. 말 그대로 파격이에요. 격식을 깨뜨린단 말이죠.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학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친 짓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교학자가 보면 불법승 삼보 이러면 아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중에는 뭐 법신보신 하신이 있고 이렇게 교학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법은 뭐 어떤 뭐 대소승의 경전이 있고 승은 어떤 것이고 뭐 이렇게 설할 거 아니겠어요? 또 사홍서원은 뭔지, 개정의 사막은 뭔지, 교리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육조 스님이 했던 것처럼 이걸 그 관심석이라고 불러요. 이런 방식으로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을 관심석, 즉 마음을 관한 사람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 자기 마음을 보고 경전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전 해석은 일반적인 교학자들이 하는 경전 해석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교학자들은 선사 스님들이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든요. 전혀 교리와는 안 맞는 해석을 해버려요. 제가 요즘에 그 돈앱도 의문론 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어디 경전에 이게 나왔고 저경전에 저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저런 식으로 이해하던 것과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관심석으로 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이렇게 뭐 주석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교학적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조선은 교리도 안 했, 공부도 안 했네. 어떻게 저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 하나를 가리키는, 이거는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거를 알 수 있는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학을 아무리 그 공부하는 것이 자기 마음 하나 밝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밝히면 육조 스님처럼 어떤 경전이라도 와서 읽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주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 마음, 자기 깨달은 이 안목을 가지고 그 무엇도 설에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머리로만 공부를 한 사람은 마음속에 번뇌를 없애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깨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되게 신기한 공부예요. 이런 공부 어디 있나요, 세상에? 모든 세상 공부는 전부 다 공부한 만큼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아니 하버드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 전공 분야를 50년 연구했어요. 그 사람 따라갈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버드 대에서 50년 동안 마음만 연구한 심리학 학자보다 깨달은 스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요즘에 그 마음 챙김 명상이니 뭐 이런 명상 같은 게 세계적으로 갑자기 인기 얻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의 엄청난 깨달음이 그동안 이 뭐 윗바사나 뭐 저거 해가지고 불교에 아무리 스님들이 막 그냥 가서 설법을 해도 안 먹혔어요. 전혀 안 먹혔어요. 세계적으로.
안 먹혔는데, 예를 들어 하버드의 뭐 존 카밧진 박사나 또 누구죠? 그 있어요. 그 필드로 그 몇 사람이 그 유명한 교수들이 있어. 하버드 교수들. 그 두세 사람이 틱나탄 스님하고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또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듣도 보도 못하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대해서 진짜 세계 최고의 교수인데 저 양반들은 나만큼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안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학자 입장에서도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관련된 것들을 이제 논문으로 쓰고 뭐 MBSR이니 이렇게 약간 상품화 시키면서 자기식대로 어떤 이름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했더니 그지 막 우후죽순으로 그걸 그 이 불교 명상 마음을 관하는 이런 걸 실천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지고 막 분노가 사라지고 심리적으로 문제 있던 장애가 있던 사람들은 장애 이런 것들도 해결되고 건강도 건강해지고 탐진지 삼독이 없어지고 모든 면에서 막 다 좋아지더라는 얘기가 무수히 많은 그 최고의 학부에 있는 교수들 사이에서 막 그냥 막 검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검증이 얼마나 웃긴 건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기초적인 명상 한 3주, 6주, 5주, 한 달, 두 달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런 놀라운 효과가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를 들어 하버드대 교수들이 데이터로 검증했다. 이 명상을 했더니 6개월 후에 이렇게 바뀌었다. 뭐 고혈압이 없어졌고 뭐 분노가 이만큼 사라졌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요. 그게 일단 데이터로 나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요즘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그 논문들을 가지고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명상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이 사내 회사원들 교육하고 여기 접목하지 않는 회사가 없다 그래요. 왜? 그게 지금 대세니까 시대적 대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대세가 이 마음 챙김을 만나서 완전 뒤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심리학에서만 대세가 아니라 이게 시대를 이끄는 이제 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뭘 가지고? 이 불교 명상의 아주 기초, 유치원 수준의 아주 기초를 일반인들에게 한 걸 가지고. 그러니 이제 쉽게 말해 불교를 서양의 사회에다가 맛보기만 보여준 거거든요. 맛보기만 조금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세계가 지금 열광인 거예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지만 이거에 또 어떤 그 유의조작으로 어쨌든 애쓰고 갈고 닦고 하는 이런 수행 이거 이제 벽이 부딪히면서 불교의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불교를 탐구하거든요. 불교에 매진을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경전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선어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마음을 밝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좀 제가 그냥 일으키는 망상이지만 이건 시대적인 현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특정 스승이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다 같은 분이 있어서 그분 밑에 있는 사람만 무수히 깨닫는다. 그러면 국소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뛰어남에 의지해가지고 제자들이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갑작스럽게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인류가 뒤바뀌는 게 이렇거든요. 그 BC 뭐 3000년, 2500, 3000년, 4000년, 5000년 경에 세계 뭐 문명이 4대 문명 뭐 이런 문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 문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철기의 발견?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곳곳에서.
그리고 문자의 발견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이게 전 세계가 이 마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걸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니까 삼성, LG에서도 만들어내고 이러듯이. 그런데 제가 요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놀라운 점이 이렇게 수많은 깨어나는 스승들, 또 그 스승들 밑에서 수많은 깨어나는 사람들만 있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승 밑에서 깨어나기만 하는 거면 그 인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가,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다가, 인생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득 깨어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에크하르트 톨레니, 무슨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도 그렇게 깨어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신기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했을 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얘기로만 듣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들. 근데 저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이야? 애들이 나름의 안목을 갖추는 애들이 간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어른들 중에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나서, 와, 스님, 제가 진짜 몰라서 그랬지, 안목이 없어 그랬지,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때 저런 체험이 있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 안목도, 경전을 통해서 안목도 밝혀야 되는 게, 문득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나도 힘이 없어요. 이게 법인지 모르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너무 흔하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서 그게 나에게 힘이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어릴 때 슬쩍슬쩍 이 자리를 확인했던 사람들도 그게 실제 내 현실에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TV 드라마에서는 오디션 보러 친구 따라갔다가 그 친구가 주연으로 발탁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 공부는 이 친구 따라왔다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친구 따라온 사람은 길게 못 가요. 이 자리를 먼저 확인했어도. 이 친구는 진짜 여기에 간절함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늦더라도 이 사람이 격이 더 빨라진다니까요. 왜, 이거는 이거 빨리 이걸 이 자리를 확인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공부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보면 이렇게, 야,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이 흐름 이제 깨달음의 흐름,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아요. 완전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 열려 있어요. 이게 폐쇄되지 않고 싹 열려 있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요. 종교적 벽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내 괴로움 해결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불교냐 기독교냐 천주교냐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뭐 인문학이라도 상관없고, 진짜 나를 괴로움을 소멸시켜 줄 것이냐, 나아가서 생사해탈하게 해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이랬던 것을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사실은 딱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도 이런 구절을 옛날에 읽으면서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찔렸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참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좀 뭐랄까 이제 자괴감 같은 거 있잖아요. 스님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스님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딱 타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놈들은 제대로 공부해도 공부 제대로 한 게 아니다 하고 아주 막 우리 가슴을 후벼파도록 막 힘들게 이렇게 한마디를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정말 이걸 읽을 때 지금도 막
깔끔하게 제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딴 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여기서 우리가 아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러고 공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자기에게 빗대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사는 설법은 매우 잘하지만 마음속 번뇌는 여의지 못해서 입으로 문자를 말하며 남을 교화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생로병사만 더욱 증가시킬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게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파격적으로 이 선사선생님들은 그냥 완전 파격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까지 그냥 충격요법을 쓴단 말이에요. 야 그건 오히려 중생의 생로병사만 더 증가시키는 거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정신 차릴 거 아니겠어요. 오래 공부한 스님들은 한두 마디 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좀 가슴 후벼팔 정도로 아픈 얘기를 해야 정신이 차린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다 법사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불교 공부 조금 하고서 이제 내가 이제 안목 좀 있다고 옆에 사람한테 맨날 기도하는 사람한테 야 너 언제 기도 기복을 벗어날래? 뭐 야 네 언제 그 수행 그거 언제 벗어날래? 그 말빨로 딸리면 큰 소리도 내고 뭐 내가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하, 스님 제가 진짜 말로는 정말 스님을 넘어섭니다. 어떨 때 말이 막 될 때 보면은 야 내가 막 그 자기 도반들 앞에서 막 그냥 막 열강을 한대요. 열강을 한대요. 그럼 그 도반들이 막 와 하면서 쳐다본대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진심과 망심은 본래 둘이 아닌데 범부는 망심을 버리고 도를 찾는다. 진심, 이 진짜 참마음, 이 참마음과 망령된 마음, 분별심, 즉 무분별심과 분별심,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근데 범부는 이 망심을 버려야만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망심을 버려야만 도를 찾는지 알아요. 망심을 버려야만, 분별심을 버려야만 무분별지가 드러나는 줄 알아요. 분별심을 말은 어쩔 수 없이 분별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별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다. 분별을 버리되 분별을 버리는 거 없이 분별을 버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분별을 버려야 한다고 하니까 이 말만 따라가면 설명하는 어떤 이 법사들의 교수들의 말만 따라가면 이걸 말만 따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불교는 분별을 없애면 깨닫는다는 거구나. 생각이 없으면 깨닫는다는 거구나. 전부 다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 말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생각과 싸워요. 이 생각 없애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근데 생각이 없어요. 그럼 살 수 있을까 하루라도? 집을 못 찾아간다니까요. 분별을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데고 갑자기 여러분 갓난아기 되고 싶으세요? 갓난아기처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옳은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바보가 되는 게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그대로 잘 써먹어요. 분별을 좋게도 써먹고 안 좋게도 써먹고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고 다 내가 현실에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써먹으면서도 분별을 속지는 않아요. 내가 써먹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분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분별을 내가 인연 따라 그냥 써먹고 있음을 알아요. 확연하게. 그래서 내가 분별의 주인이 돼서 분별을 써먹는 거지 분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에 끌려다니고 살죠.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속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막 그냥 울고 웃고 누가 나한테 못났다 그러면 내가 진짜 못난 것 같아서 괴로워 죽겠잖아요. 그게 말이라는 분별에 속는 거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머릿속에서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들과 비교. 비교가 분별이잖아요. 비교 분별이 하나 일어나면 갑자기 막 우울해져요. 세상이. 내가 못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 분별만 없으면 공부 끝이죠. 여러분이 뭐가 생사를 해탈하는 거냐?
지금 생각으로 죽음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한 번도 안 죽어 놓고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해 놓고 내가 이게 나야 이렇게 해 놓고 나는 죽어 이렇게 해 놓고 죽음일 땐 난 괴로울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괴로움이 죽음이니까 죽음만 놓고 본다면 그럼 보세요. 죽음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인지 분별인지를 안다면 죽음에서 놓여날 수 있겠죠? 실제로 깨닫지 않아도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안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방편의 말이에요. 그냥 이 분별인지를 아는 게 해탈이지 해탈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않은 사람도 당신 6개월 후면 죽습니다. 시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엔 분노하다가도 나중에 한 한두 달 지나서 그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평화로워진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 실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 이렇게 죽게 된 게 나에게는 정말 너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왜냐면 당신이 애들 쳐다도 안 보고 아내와 냉한 관계로 있은 지 벌써 오래됐고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고 살고 본인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막 그냥 막 온갖 고생하면서 뭐 힘들게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내 부부관계 쌩하고 자식한테도 관심도 안 기울이고 그래서 야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건가? 이렇게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고 집에 간 바에 아내하고도 맨날 싸우고 이러면서 막 그냥 지옥처럼 살았다는 거죠. 너무 힘든 일만 계속하면서 이게 인생인갑다 하고 너무 그렇게 괴롭게 살면서 집에 와도 아내 힘들게 하고 또 아내도 남편 때문에 힘들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내 싸우고 그러니까 막 가족하고 영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고 한 한두 달 지나서 이 남편이 시한부 자기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너무나 놀랍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지?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을 나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지? 세상을 왜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온갖 분별을 가지고 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왜 이렇게 지옥이라고 느꼈지? 사실은 지금이 제일 지옥이잖아요. 여태까지 살 때보다 지금은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지금이 실질적으로 제일 지옥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일 평화롭더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내와 맨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나를 이해도 못 해준다고 하고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면서 막 지옥처럼 이혼 애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옥같이 살면서 맨날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살았는데 벌써 몇십 년을 상처 주면서 살았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고맙고 안쓰럽고 미안한 아내에게 내가 그동안 뭔 짓을 한 건가 이렇게 예쁜 천진난만한 애들한테 내가 그동안 아빠 역할도 못하고 뭐하고 지낸 건가 그래서 아내 손을 잡고는 그동안 정말 너무 고마웠고 너무 미안했고 너무 사랑한다 그때 아내가 펑펑 울면서 너무너무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들을 손을 잡아주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남은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남은 몇 개월 되는 시간을 그 가족과 너무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이 아름다운 우주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그 인터뷰 하시는 분 질문이 되게 이제 불쌍한 이제 말투로 너무 안쓰럽다라는 말투로 참 너무 가슴 아픈 말투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 오히려 위로하면서 지금 뭐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축복이라고 정말 둘도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나온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사는 것처럼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분별에만 갇혀서 살았으면 그렇게 평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막 지옥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계속 싸우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지옥같은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누려쓰지 못하고 그 지옥같은 세상을 100년을 살면 그 100년 동안 온갖 쉽게 말해 온갖 업을 지으면서 그렇게만 계속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스승 덕분에 내가 죽음을 받아들인 덕분에
삶이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있는 이대로 본래 완전했구나라는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완전한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오히려 못 깨달아요. 왜? 살아있는 동안은 분별이 진짜인 줄 알고 분별을 주인 삼아 사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건 최악의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눈 뜨는 거예요. 삶은 이대로 완전하구나. 우린 이해 못하죠. 넌 죽을 건데 어찌 완전해? 죽을 건데 완전하다니까요. 진짜로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분별 때문에, 자기 비교 분별심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에 집착이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단 잘 살아야 돼, 저 사람보단 잘 살아야 돼, 나는 이 목표는 얻어야 돼. 그것만 없으면 무슨 목표가,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그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나에게 달린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완전해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완전 원망구족이라 지금 여기 도착해 있단 말이에요. 도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구심이 없어요.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도착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도착해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무엇이든. 노래하듯이 집착 없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욕망 없이, 욕심 없이, 탐진치 삼독 없이 주어진 삶을,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살게 돼요. 비로소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침 햇살이 뜨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감동스러운. 여러분, 아침에 햇살이 뜨는 거, 저녁 때 노을이 지는 거, 또 낮에 요즘 가을 하늘이, 그 파란 하늘이요. 아, 정말 제가 저 상주 절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와, 이게 실화인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와, 이게 실화인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이게 그냥 극락국토가 있다면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이렇게 파란 하늘에, 아름다운 숲에, 이 아름다운 호수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새소리 듣고, 뭐 소리도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자연의 소리를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눈에 담으면서 그냥 이렇게 뭐 책을 하나 보다가도 고개를 들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늘 이렇게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삶을 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려놓은, 분별로 그려놓은 마음속에 내 그림,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자기 그림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돼, 나는 지금 저걸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뭐 이런, 나는 당장 시급하게 막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엄청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뭐가 눈에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것과 똑같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생각하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아무리 눈앞에 아름다운 게 있어도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분별을 가지고 온갖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 100%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100%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분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로부터 해탈이에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해탈이에요. 자기 분별로부터 해탈이고.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지금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본래 있던 게 드러나요. 근데 본래 있던 거를 내가 깨끗한 거울을 오염시켜가지고 오염된 부분만 우린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염되지 않은, 내 생각으로 오염시키지 않은 본래의 바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환히 비추는, 밝게 비추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는, 그러니까 그 비추는 성품 때문에 이게 광명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지,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지혜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분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놀란 부처로, 내가 부처로 변신할까요?
우리가 부처로 변신하는 일은 없어요. 자기예요. 거지가 깨달으면 거지 부처예요. 농부가 깨달으면 농부 부처고, 주부가 깨달으면 주부 부처고. 자기 재산도 그대로일 거고요, 외모도 그대로일 거고요, 건강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문제가 많으니까, 병이 많으니까 그 생각으로 만드는, 마음으로 만드는 병들이 서서히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부수적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그 이것과 비슷해요. 이게 되게 단순한 비유긴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비유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같이, 야, 너는 뭐 최소한 인서울 이상은 해야 돼, 대학교를. 아니면 너 최소한 뭐 스카이나 뭐 서성한이나 뭐 중경 외신은 가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딱 내가 넌 이 정도는 가야 되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정하는 거에 결정, 이 정해놓고 나서 여기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착은 주로 왜 하겠어요? 내 혼자 정했으면 집착 별로 안 할 텐데, 집착하고 왜 집착을 하겠어요? 야, 옆집에는 니보다 이만큼 잘하더라. 옆집 옛날에 쟤는 니보다 못했는데 지금 너보다 이만큼 잘하더라. 뭐 이걸 못하면은 딴 엄마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또 좋은 데 취직 못하고 뭐 온갖 생각들, 비교 분별 때문에 오는 생각들로 인해서 야, 이 정도는 가야 돼. 아, 뭐 아이들의 성적 그 계층이 부모들의 이거랄 계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군인 가족, 강원도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딱 왔대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애들 그룹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 우리 애도 그 좋아하는데 그거 좀 같이 껴달랬더니 아, 죄송하다라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 그 그룹에 아무나 껴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 기본 성적이나 뭐가 좀 돼야지 되나 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시험을 못 봐가지고 한 중간 뭐 이 정도밖에 못했나 봐요, 첫 시험에. 근데 이제 그 다음 시험에 워낙 시험을 잘 봐가지고 확 올라갔나 봐요. 그때 이제 먼저 전화가 오더래요. 들어오라고.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그 부사님 하는 얘기가, 야, 진짜 애들 성적이 권력이에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나도 힘을 못 써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 비교 분별심, 서로 간에 막 이런 비교 분별심, 그게 더 집착을 키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여기 집착 안 했을 때는 거기 가도 그만해도 그만이잖아요. 나는 여기 반드시 가야 되라는 집착이 크면 클수록 여기 못 가면 괴롭겠죠. 그런데 이게 한 생각 차이 아닙니까? 그 분별이라는 게 한 생각 차이잖아요. 그 얘한테 아예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 그 야, 너 어느 대학 가도 상관없어. 대학 뭐 큰 상관없어. 니 알아서 해. 그 넌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만 가도 괜찮아. 그렇게 마음의 집착을 수준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아니 뭐 그 가는 게 중요해. 엄마들이 뭐 지가 안 끼워주면 마음대로 하라 그래. 나는 그 관심도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뭐 계급 높게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거기 끼는 거 자체도 나는 싫다. 그런 거 가지고 서로 판가름 하면 난 그런데 그런 룰에 들어가지 않겠다. 야, 뭐 별 재미없다. 나는 그런 거. 너희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쿨하게 살자. 너 그냥 열심히 하는 만큼 하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어느 대학 가도 좋다. 한 생각 차이잖아요. 한 생각으로 그걸 탁 늘어놨다 쳐버린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거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에게 좀 예를 들면 남편 진급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진급에 죽도록 못 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도록 너무 심각한 사람. 그런데다가 나와 경쟁하면서 나를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나쁜 소문 퍼치고 막 온갖 나쁜 짓을 한 놈이 있으면 얼마나 더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 놈은 내가 진급은 못해도 저 놈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 더 큰 집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못하면 어쩌지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운 마음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 생각 아닙니까?
그것도 한 생각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휘둘리며 사는 거, 그 게임에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어차피 세상은 이게 자기 생각인데 그 사람이 모함해가지고 나를 떨궜다 생각하잖아요. 이거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모함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개입할 수 없어요. 근원에서는. 즉, 이 우주 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한 사람을 욕하고 탓하고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연기법이에요. 중중무진 연기로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그 일이 일어나요. 모여서 일어나요. 모든 것은.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사성제 보면 그 집멸도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집성제잖아요. 그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결코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집성제가. 집이라는 게 모일 집자거든요.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가지 결과는 절대 안 일어나요. 무수히 많은 연기적인 중중무진의 무궁무진한 연기가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착 맞아떨어져야 하나의 결과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자기를 괴로울 때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길 좋아해요. 내가 피해자가 돼야 저 사람이 가해자니까 나는 깨끗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급 떨어졌을 때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왜 떨어졌는지. 그냥 인연 따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경쟁자가 나를 모함했어. 그렇게 믿어버리면 나는 이제 약간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하다라는 그 남들의 평가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내 스스로 생각에서도 내가 용서받아요. 그게 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야 너는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모함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에 우리는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명분 뭐 이런 거 중요하고. 그게 다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왜 그런 아상이 큰 사람일수록 나와 너 뭐 실체관념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못하고의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없고 저 사람에게도 없어요. 일체 이 중중무진의 연기 속에 있는 거지. 그 사실을 알면 평화롭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 막 크게 신경 안 써요.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든 말든 뭔 일이 일어나든 말든 뭐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물론 내가 해명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해명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난 최선을 다해 하는 거야 언제나. 그러나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알 수 없어요. 그 해명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부처님 모함 많이 당했거든요. 부처님 모함 당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부처님 해명하셔야죠 이랬더니 제자들이 그럴 필요 없다.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한 7, 8일 지나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부처님은 억지로 그걸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막 변명하려 하지 않고 오해받으면 오해받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냥 물론 오해받을 일이 있으면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면 돼요. 해명할 기회가 있거든요. 해명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되죠. 그러나 해명해도 내 진심과 다르게 안 먹힐 때가 세상엔 있어요. 나는 정의라고 느끼는데 정의가 아닌 쪽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라서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중생의 어리석음은 안쓰러움이에요. 그놈이 나쁜 놈인 게 아니라 안쓰러운 거예요.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안쓰러운 중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헐뜯고 해코지하고 서로를 막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중생세간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이잖아요. 왜냐면 이 중생세간에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소를 짓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칭찬을 다 해주지만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원래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살아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거를 알겠던 거 같냐. 이런 정말 이런 세상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상. 아 이런 세상에 속을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들이 너무 이런 세상에 많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속고 산단 말이죠.
남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막 정의가 통하지 않고 뭐 진리 옳은 게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막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엄청난 막 상대방을 막 헐뜯고 욕을 하고 막 분노하면서 그거 다 자기에게서 나온 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약자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 사람에게 그냥 피해 받고 살아도 마음으로만 행복해라 이 말 아니에요. 전혀 그 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승승장구 한다 저건 아닌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용기가 안 날 때도 있고 또 이거 해가지고 괜히 더 더 이상해지거나 더 심각해지거나 저 사람의 스타일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해꼬질 당할 것 같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용기 없는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인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인연이 아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왜 그걸 실체라고 여기면 막 거기에 울고 웃으면서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막 짓밟혀졌다고 하고 누가 우리 인생을 짓밟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짓밟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항상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짓밟고 있지 타인이 나를 짓밟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안 와닿죠. 또 소화가 안 되죠. 또 믿고 싶지 않죠. 왜?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나쁜 놈이 아니니까. 세상에 타인이 없어요. 남이 없어요. 다 자기 문제예요. 만법 유식이에요. 모든 것은 다 자기 분별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 세상 속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속에 있지만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연꽃처럼. 진흙 속에 있지만 진흙이 물들진 않는 거예요. 진흙이 묻긴 묻어요. 진흙이 묻어요. 또르르 흘러내리지. 물들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현실은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일체가 분별이구나가 한번 확 와닿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전부 다 이게 꿈과 같은 일이었구나. 그게 그냥 이렇게 와닿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뭐랄까 막 심각함 없이 인생을 살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진심과 망심을 둘로 나누지 않고 막 망심을 버려서 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분별심을 버려서 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분별심의 뿌리를 확인하는 거지. 분별심의 뿌리가 공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그대로 써먹어요. 화낼 때 화내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도 하고 뭐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끄달려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모여 법문을 듣고 높은 법좌에 앉아 논함이 거침없으며 남쪽과 북쪽 여러 곳의 교단이 서로 쟁론하니 사부대중도 더불어 말을 따르고 좋아하기도 한다. 비록 입으로는 감로법문을 설하지만 마음속은 늘 메말라 있구나. 자기에게는 원래 한 푼도 없으면서 밤낮으로 남의 돈만 헤아리고 있구나. 사부대중이 이제 그 법을 설하는 사람, 이제 뭐 교수사 또는 강사, 법사 이런 사람 앞에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그 법문을 듣죠. 그리고 그런 이제 구력이 오래되면 높은 법좌에 앉아서 거침없이 설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 이 말은 막 동서남북 곳곳에 중국과 전역에 곳곳에서 수많은 종파들 그 종파에 소속된 수많은 사찰들이 서로 막 그냥 더불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화엄경이 더 뛰어나냐 법화경이 더 뛰어나냐 니네 종파가 오르냐 우리 종파가 오르냐 서로 그 교수사들이 서로 자기 종파 자기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옳다고 설하고 그러면 우르르 또 신도님들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스님들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게 지금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때도 똑같이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법을 설한다고 하는 그 법사들조차 입으로는 감로법을 설하고 있지만 마음속은 늘 메말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죠. 지식만 있는 게 지식은 분별이잖아요. 분별지잖아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진짜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가. 알맹이가 빠져있는데 그뭐한 푼이라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밤낮으로 남의 돈만 헤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무리 돈을 헤아려도 은행 직원이 돈 수억 원을 헤아려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무의미한 거잖아요. 아무리 세봐야 재미가 없잖아요. 그 일로 하는 거지. 그러니 자기에게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마음이 뭐라고 적혀있는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한들 지가 자기 마음은 뭔지 모르고 경전에 나오는 남들이 설해놓은 그 마음에 대한 쭉정이를 갖다가 자기가 막 설명을 아무리 해준들 그 자기 거겠습니까? 설명은 아무리 잘하겠죠. 막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옛날 이스님 저스님이 했던 온갖 개송도 외워가지고 막 줄줄이 개송 읽고 하겠죠. 설명하고. 그게 남의 돈 헤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돈 헤아리는 거. 자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맨날 남의 했던 그래서 그걸 그 임제스님인가 누구는 심지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어록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설명해 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남이 이렇게 개어 놓은 거를 가서 집어 먹는 거랑 똑같다고 씹다 뱉어 놓은 거그 집어 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자기 게 없으면. 자기한테 소화가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은 텅 비겠어요. 공허하겠어요. 그 본인은 더잘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텅빈 그런 가슴이겠습니까? 마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진짜 금은 버리고 지푸라기만 짊어지고 있다.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버리지 못하니 어느 때 도를 얻을지 알 수가 없구나. 마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진짜 진금, 자기 진짜 보배, 진짜 보배스러운 본래 삼보라 그래 삼보 이 자기 보배를 갖다 버리고서는 쓰잘데기 없는 그 지푸라기 같은 이런 것만 짊어지고 다닌단 말이죠. 경전 짊어지고 뭐 선오록 짊어지고 온갖 아르마리 머릿속에 짊어져 봐야 그건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의 지푸라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진짜 보배.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던,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던, 한 번도 오염되지 않았던, 단 한순간도 내가 이거 없이 살 수가 없는, 늘 목전에 활활활발하게 드러나 있는, 이거 아니고선 어떻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할수 있고, 숨한번쉴수 있고, 길을 걸을 수 있고, 입을 뻥긋할 수 있어요? 설법을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를 드러내더라도 전부 다 이게 법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부 다 법을 드러내는 건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법에 기반해서 하는 말이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법이니까. 법에서 나온 말이니까. 근데 그 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막 청산유수의 말을 해도 그건 법과는 상관없는 거죠. 진짜 보배를 버리고 그 지푸라기 남들 뱉어놓은 그런 거 먹다 뱉어놓은 거 씹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허망하기가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탐진치를 버리지 못한다면 본질적인 탐진치 이걸 버리지 못한다면 어느 때 도를 얻을지 알 수가 없구나. 어느 때 도를 얻을지 알 수가 없다. 아, 그 다음을 보죠. 율사는 계율을 지켜 스스로를 묶는데 해박불이라고 해서 묶이고 풀림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사는 계율을 지켜서 스스로를 묶는데 스스로를 묶는 자는 또한 남도 잘 묶는다. 되게 웃기죠? 진짜 이래요. 자기를 잘 묶는 사람은 남도 잘 묶어요. 이게 되게 율사 스님들 들으면 이 문단 자체가 율사 스님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소리, 되게 기분 나쁜 소리가 될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겠어요? 이게 본인이 계율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중차대하게 여기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계율 지키는 게 엄청난 막 중요한 일이 되어가지고
계율 속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딘가 의지해요, 사람은. 어딘가 의지해요. 뭐 경전에 의지하든, 뭐 자기가 내세운 법에 의지하든, 뭔가 의지해요. 그럼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 율사나 할까? 이게 스님들도, 이런 스님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불자분들이 이제 뭐 진로 걱정하잖아요. 학생들 졸업하면 진로 걱정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스님, 제가 이거 안 하려고 대학교 다니다가 진로 걱정하다 스트레스 받다가 이거 안 하려고 내가 출가했는데, 제 도반 중에는 그 기말고사 보다가 중간에 사라진 친구가 있거든요.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아, 네, 이거 못하겠다고 출가하라고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강원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진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율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선빵을 가 선사가 돼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제. 아니면 어때 절에 가서 뭐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소임을 살아야 되나? 진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해요, 또. 어딘가서 뭔가는 해야 어쨌든 내가, 아니, 스님이라도 뭔가는 해야 밥을 먹잖아요. 절에 가서 그냥 주는데 일을 시키고 그냥 주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을 시키고 돈 주잖아요. 돈도 주고 밥도 주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밥은 주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돈도 주겠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세속이나 출세간이나 겉모습이 다르지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걸 존중해줘야 되지만, 불이법에서 봤을 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율사가, 내가 이제 딱 전공을 율사로 잡았어요. 계율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율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평생토록 율사니까 계율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 고기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되고, 더욱더 철저하게. 아니, 뭐 일반 스님들이야, 뭐 사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당 가 밥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은 오히려 이렇게 딱 뭐 베지테리안들의 위한 음식이, 아니, 비행기 타도 딱 나뉘어 있거든요. 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짐이에요, 짐. 스님들이 가서 진짜 어디 가서 철저하게 계율, 율사가 돼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밖에 못 나가요. 그냥 절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양주부 살림이 엄청 힘들어요. 오신째 다 빼야 되고, 뭐, 못 빼야 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힘들 수도 있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문화로서 뭐 받아들인 거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깨닫고 나면 아마도 이 묶임에서 풀려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게 자연스러워서 여기 그냥 계속 난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 이럴 수 있죠. 그 사람은 이미 풀려난 사람인데 겉으로 묶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뿐이지 마음으로 완전 자유로운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사지만 율사에 사로잡히지 않은 율사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철저히 지키는 것 같으나 자기 마음속에는 지킨다, 어긴다라는 말 그대로 이거죠. 해박불이에요. 풀렸고 묶이는 게 둘이 아닌 거예요. 완전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데 오래오래 나는 그냥 이러고 살았으니까 이게 계율 지키고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니까 그러고 사는 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계율 율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켜야 된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 그럼 계율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00년 동안 계율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토록 율사니까, 율사가 내 전공이니까. 교수님들 중에도 계율 전공하는 학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수없이 많은 계율 관련된 책들을 막 환히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 연구만 하면서 그걸 실천하는 게 율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또 어때요? 거기 사로잡혀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가 리스크했어요? 계속 계율, 너 계율 어기면 안 된다, 계율 어기면 안 된다, 너 그걸 계율 지킨 거 아니다, 그건 계율 어긴 거다. 그거 엄청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법문을 듣고 나면 갑자기 죄의식도 막 생기고, 야, 나 이런 잘못됐고 저런 잘못됐는데 어쩌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묶는데, 스스로를 잘 묶는 사람은 또한 남도 잘 묶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율에 묶여 있으니까 타인들도 같이 묶어 놓으려래요. 같이 묶어놓죠. 그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이랬단 말이에요. 버려라 이랬어요. 소속에는 버려라.
근데 이제 뒤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스님이 부처님 말한 소소계를 뭘로 하지? 뭐가 소소계? 어디까지가 소소계지? 부처님 같은 어떤 그 법력과 카리스마 있는 어떤 또 이런 어떤 이런 안목을 확고하게 갖춘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불교 역사를 봤을 때는 아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부처님 밑에 있던 아란 몇백 명의 아란이 진짜 부처님 같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도 실제로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열심히 많이 깨달았다는 사람이 크게 깨달았다는 사람이 대가섭. 유일하게 가섭존자만 대가섭, 좀 쉽게 말해 딴 스님들은 다 스님인데 가섭존자만 대, 큰 스님이 이 소리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섭만 대가섭이거든요. 큰 스님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가섭한테 가섭이 뭘 모르는 얘기를 할 때 야 애쓰지 마라, 유치원생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너 그렇게 쓴다고 안 된다, 너 이건 붓다가 아는 거지 너는 아직 알람 멀었다, 아주 애기 이렇게 다루듯이 하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가섭존자가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애한테 얘기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법에 있어서 부처님이 너무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 경전 이런 걸 보면. 또 부처님 열반 이후에 그 부파불교나 아라한들의 행적을 봤을 때 그렇게 부처님처럼 어떤 뭔가 법력과 힘과 이걸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교단 이끌고 이러는 스님들이 없었던 걸로 봐서도, 사실 우리가 아라한이라는 걸 우리가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상적인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이. 왜? 일주일 만에 부처님 법문해주고, 일주일 만에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아라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오비구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라고 했잖아요. 60명의 비구들도 머지않아 바로 아라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자기 성품 한번 확인하면, 아, 그게 끝이야. 그게 돈오 돈수야, 사실은.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돈오 돈수잖아요. 정확히 내가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라니 부처님 같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처럼,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도 묻고, 다 묶어요. 그럼 보세요. 부처님이, 우리는, 이제 지금 계율은, 뭐, 스님들 고기 먹지 마라. 제일 큰 게 그냥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고기 먹지 마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까이로 되돌아가자면서요, 요새.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면서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고기 안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오신치 안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먹을 공양주가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는. 절에서 공양주가 없었고 그냥 탁발에서 먹었어요. 근데 탁발에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은 뭐였냐면 주는 대로 먹는다가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을지 내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분별인 거예요. 내 쪽에서 선택하는 건 분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게 아난존자는 맨날 갔다 올 때마다 막 음식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싸우는데 가섭존자는 맨날 요만한 거 가져오거든요. 야, 니는 도대체 하루 틀도 아니고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난존자는 인물도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막 서로 와가지고 아난존자 쫓아다니면서 막 보시하겠다고 막 음식 주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난존자 스스로도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돈도 없나, 가난해서 돈도 없는데 내가 가서 달라는데 못 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있는 집만 찾아갔고, 가섭존자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 얘네들 가난한 사람이 복을 안 줬으니까 가난하지 않겠나. 아라한에게 복을 짓게 해주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만 찾아다닌 거예요. 복 짓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만 가니까 이만큼밖에 못 받으니까 가섭존자 맨날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가섭도 훌륭하고 아난도 훌륭하다. 왜? 의도가, 행위의 의도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훌륭하다. 그러나 분별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한 집을 선정하면 그 집부터 바로 옆에 일곱 집만 가고 멈춰라. 많이 봤든 적게 봤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고 그냥 가서 일곱 집 가고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딱 주고 나서 주로 이게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카레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카레 같은 거 이렇게 막 섞어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칼을 이렇게 받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이 받자마자 고기 골라내고 파 골라내고 뭐 마늘 골라내고 막 이래고 먹었겠어요? 당연히 뭐 아니죠. 그럼 부처님도 열반하시기 전에 저 썩은 고기 뭐 음식 뭐 먹고 열반하셨다 이런 뭐 이게 있잖아요. 뭐 무슨 독버섯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계율을 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고기를 먹으면 뭐 다 뭐 계율을 범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 종단에 가니까 모 종단에 뭐 큰 행사를 한다 해서 오래스 전에 갔더니 그 종단에서는 고기를 너무 법당 낙성하는 날이었는데 고기를 이렇게 줄 뿐 아니라 뭐였더라 뭐 하여간 되게 충격적인 막 음식을 줘서 이게 뭐죠 했더니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우리 종단은 전혀 상관없는데 이래가지고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더 충격은요 일본의 어떤 큰 교단 종단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스님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게 이제 막 거룩하게 예불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절 소개하고 막 이런 걸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한 채 전체가 이 절 소속 아파트인 거예요. 그 아파트 1층에 가면 다 같이 와가지고 밥도 먹고 이러다가 다 같이 와서 기도도 하고 다 같이 그냥 그 마을의 상당수가 그 절에서 함께 하면서 낮에는 각자 자기 직장 가고 저녁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러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니까 퇴근해가지고 다들 모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인 거지 막. 근데 이제 한국에서 스님들이 왔다고 이분들이 이제 막 그냥 진수성찬을 준비를 해 주시는데 처음에 음식이 탁 나오는데 충격받은 게 절에서 초밥이 나오는 거예요. 초밥. 그것도 여러분 그 고기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말씀하신 게 고기는 어쨌든 세 명 거쳐서 온 거잖아요. 초밥은 아무래도 이걸 죽여가지고 떠가지고 이렇게 싱싱한 초밥일수록 이게 손을 많이 안 거친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이제 뭐 당연히 우린 그때 어렸을 때인데 와 이게 초밥을 주는 걸 보고도 되게 놀라웠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간 스님들 중에 이제 가장 어른 스님께서 그 흔들림 없이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거지 이분은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이제 이런 우리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맛있게 드시길래 신나게 먹었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회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충격인데 맥주를 이제 이건 또 뭐죠?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는 뭐 그냥 그게 아무렇지 않은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냥 그게 뭐 그냥 거기 있는 스님들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건가 봐요. 그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막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더니 좀 있다가는 또 보살님 팀들이 와서 공연하고 좀 있다 거사님 팀들이 와서 공연하고 좀 있다가는 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분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고 우리 앞에서 막 공연도 해주시고 와 뭐 야 진짜 뭐 대접을 참 잘 받기는 받았죠.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절대적으로 틀렸다 완전히 계율이 어긋났다 그래가지고 그건 완전 사입이 마군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율도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처님 당시 뭐 고기 먹고 이러지 말라 이런 게 없었는데도 대승불교 오니까 그런 게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제 이 계율에 대해서 이거를 이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진짜로 자유로운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계율이 좋은 방패막이가 돼요.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공부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좀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왜냐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찜찜함이 없거든요. 왜냐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삿된 말하지 마라. 아니, 그런 거 하면 전부 다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마음이 뭐 불편하잖아요. 이게 왠지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찜찜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분별심 때문에 공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계율은 전부 다 내가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딴 데 신경 자기가 뭐 죄의식 있고 막 죄짓고 이러면
이 공부 오롯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애주면 공부에만 오롯이 매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계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계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또 필요할 때는 또 당연히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킬 수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길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또 어겨야 되는 때도 있고, 뭐 우리가 많이 알듯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했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 했지만 거짓말을 상대방을 위해서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이런 다양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던데요. 그 이런 말도 좀 위험할려나 모르겠네. 그 이제 너무 과하게 고기에 들어가는 뭐 이게 다시 뭐 이렇게 물 국물에 고기만 타져 있어도 절대 안 드시고 막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드시는 분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먹으면 돼요. 자기가 그걸 해 먹으면 돼요. 제가 사서. 근데 딴 사람들한테까지 막 피해를 주면서 뭐 식당 오지 말든지 식당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온갖 것들을 해달라 내고 막 이런다면 아니 본인이 자기 좋아서 자기가 그래서 사서 해먹는 거야. 아무 상관없죠.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누군가를 피해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스님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는 아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주겠다 싶은 상황에서는 아니 여건 되는 대로 해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계율 어겼다 이렇게 따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자비로운 거 아닐까요? 그 인연에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저거 있어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가. 또 마찬가지 모든 계율에 대해서도 그 계율을 잘 열고 닫는 지혜가 필요하지,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건 자기를 묶는 거예요. 거기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잘 열 줄 알고 잘 닫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행막식하면서 막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중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중도적 어떤 지혜가 바탕이 된다면 무엇을 해도 그냥 계율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계율을 쫓아가야 되는 거고, 마음을 깨닫고 난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다 법이 여법한 일이 되는 거죠. 밖으로는 행동거지가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마음속은 마치 큰 파도가 치는 것 같다. 이렇게 계율에 묶인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밖으로는 막 고요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철저한 것 같고 청정한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더 크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더 크게 오염돼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계율로 따지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스님들은 그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스님들은 노래도 못 듣는데 노래 좋아하는 스님들은 어쩌라고요? 그 제가 있던 그 지금 그 있는 그 절에 전에 조지 스님으로 계시는 스님께서 그 밤에 이렇게 막 풀벌레 소리가 너무 막 그냥 아름답게 들리는데 주변에 아예 마을이 없으니까 완전히 오지다 보니까 아무런 뭐 인위적인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풀벌레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닫아놔도 그냥 풀벌레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뮤지컬 배우 같은 걸 하셨대요.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그 텅 빈 절에 혼자서 네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음악 들을 때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심심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이제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이제 무슨 뭐 당신이 음악방송 같은 걸 이제 채널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당신이 하는 이 음악방송은 풀벌레 소리와 함께하는 음악방송인 거예요. 그,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풀벌레 소리, 어디서 따온 음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거 실시간이다. 생중계다. 다들, 그런 촌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사실 이게 음악이다. 그러다는데, 그렇게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따진다면, 250개, 360개 되는 계율을 못 지켜요.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너무 당황스러운 계율들이, 그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런 계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고백을 하면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막
저 깊은 산사에서 매 그 산사 공동체 스님들과 함께 평생을 사시면서 평생을 그 산사의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그 사찰 음식만 드시면서 그 속에서 평생을 나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오로지 공부밖에 모르며 사는 스님들이 계셔요. 그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요즘 또 젊은 스님들은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퓨전에 가까워요. 현대식 교육도 다 받고 현대식 그 스마트폰이니 뭐 이런 것도 다 그 역사와 함께 했고 또 그런 어떤 완전 그 전통 막 거기에서만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봐도 와 정말 문화재 같고 정말 신기해 와 신기하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와 진짜 스님이다 싶어요. 저희가 봐도 야 스님이다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중도 아니네. 와 진짜 저런 분들이 진짜 계시구나. 신기해요. 진짜로 그런 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옛날 스님들의 그 마인드 그대로예요. 정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같은 뭐 시대를 옛날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완전 소박하고 그냥 그 절의 문화 고스란히 이렇게 이걸 유지하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불교의 또 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양성?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른 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거. 이제 생사의 뗏목을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